아, 피라미드가 좀 땡기긴 하는데. 널록 이건 있어야 되니까. 아, 이제 90점 올렸네. 아, 8등하고 개오고. 트럭 만나가지고 최상위권에서 꼴찌로 바로 박아버렸네. 아, 8등한 거 좀 억울하고.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? 아, 예,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. 야, 건투를 빌게요. 한대 맞을게요. 내기가 좀 애매해가지고. 아마 이길 것 같아. 아무것도 안 냈다는 뜻 아니야, 그치? 아무것도 안 냈거나 중립이거나 둘중 하나 아닌가? 해적인데 굳이 안 냈다? 있는데? 저랑 똑같은 걸. 아닌가? 표시가 안 되는 거. 이거 가끔씩 안 나올 때는 왜 그러는 거예요?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. 중립이거나 아무것도 없거나. 내지도 않았네? 레벨업을 해서 하긴 하는 것 같긴 한데.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. 자, 생각해봐. 이게 더 좋지 않을까? 두 마리인데? 3, 4로 때리는 게더 좋지 않을까? 쭈꾸미 2 데미지보다? 두 마리인데. 3, 4가 날것 같긴 한데.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! 방향의 위치가 중요하긴 했네. 쐈어용? 아니, 화장실 좀. 와, 이건 뭐야? 황금에다가 영인 영인? 아, 방금은 2만화 용 짚는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왜 안 짚냐? 제가 1만화를 줄여놨잖아. 계속 압박하시죠. 그렇기 때문에 3만화를 사기 위함.
좀 필요하죠. 반발트가 나와 있는데 3만화 칼발트인데 이걸 앵무새를 짚는다? 아, 지금 반발트를 가긴 해야 될 것 같아. 그치? 다음 턴에 집는 것도 괜찮은데 올려놓을까? 그냥 집을만 하잖아. 좀 그런데? 그치? 쭈꾸미가 뒤지면 난리 나는 거 아닌가? 조금 애매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. 근데 쭈꾸미 영농사 줄 건데 그럼 좋은 거 아닌가? 그치? 그럼 되는 거잖아. 자, 부활. 얘 망했어. 소질이 있으시군요. 집을 가고. 지금 당장 나쁘지 않은데, 그지? 이거는 육발 갑니다. 육발 갑니다. 쭈꾸미한테 걸어줘야 되겠다. 쭈꾸미가 안 죽을 수도 있네. 아, 다음 턴이. 아, 이거는 앵무새를 팔아야 되지 않을까? 하나를 팔아야 돼. 뭘 팝니까? 뭘 파냐? 반발트를 파는 게 낫지 않을까? 갑자기. 반발트를 파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, 갑자기. 요건 베이스 아닌가, 그지? 아, 근데 육발이 했는데 개망하면 바로 폭락인데. 골드린이 나올 수도 있다? 반발트를 파자. 반발트를 팔아. 키워즈도 못한 것도 있고. 반발트.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! 57%. 아, 뭐야? 17%로 간다고? 아, 진짜. 17은 아니지. 20은 인정할 수 있지. 그렇잖아.
오셨어, 오셨어! 벌써 오셨어, 팔터네! 오셨어, 오셨어. 오셨어. 축복하라. 승리의 기운이 느껴지는구나. 조용히 버프나 돌리면서. 아, 용을 한 마리 누구 하지? 그냥 얘 집을까요? 문양소호자? 문양소호자가 공격력 늘어나서 괜찮긴 하거든요. 문양소호자를 집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. 아, 나 전 황혼의 사절 별로 안 좋아하는데. 이 흉합체 자리인데 사실. 얘 키우자. 도벌 이거 하나 쓰, 하나만 쓰고 그냥 요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. 아, 근데 리치왕하고 개쓰레기긴 해. 솔직히 리치왕하고 잘 안 맞아요. 용도. 근데 지금은 그림이 나와가지고. 아직 안 죽네. 죽어야 되는데. 아이고. 그러면 지는가 아닌가. 아이고, 아이고. 나만 운 없어. 20% 남은 못 이겨.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. 황금 하수인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. 아니, 이것은 설마 쌍칼레. 설마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. 우와, 흉악체 개좋지. 와, 개깔끔. 맞다. 오셨다, 오셨다. 역능 쓸데없으니까 어디 쓰지? 역능을 어디다 써야 이거 잘 썼다고 소문이 나나. 1등이다. 거의 다 왔다. 역능 어디다 쓰지? 도발 환생. 흉합체가 세긴 하거든요. 사실 6일이라 할 거면. 흉합체야, 저. 도발이야, 뭐, 별로, 당장 의미 없을 것 같아. 아, 이러면 여차했네. 더럽게 쓰네. 미안합니다. 한 마리 잡으셨네. 6레벨 간다. 6레벨 간다. 6레벨 간다.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통통히 해냈군요. 이거 팔게요. 새끼용으로 용병으로 다른 거 쓸게 없어가지고
용병으로 세발 쏘자. 6렙. 6렙 가고 싶긴 한데 욕심 내지 말고 그냥 여기서 리롤 할까. 아직 그냥 버프를 좀 더 돌리는 게 낫지 않으려나. 무리하게 랩업 하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. 그죠? 조금 더 키워야 될 것 같아. 무리하게 랩업 하지 말자. 도발은 저거 하나만 쓸게요. 이게 교환비가 성립이 좀 애매할 수 있어가지고. 뭔지 모르겠는데 잘 쓴 것 같아. 한 마리 밖에 안 나왔어. 살아나서. 근데 하필 흉합체 차려네. 아, 야, 아깝다. 하필 흉합체 차려네. 얘 아쉽다. 아, 거진 분위기가 열등한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.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.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. 아, 꼭 한 마리씩 없네. 날 청소해버리겠어. 이게 나서 살아. 이게 왜 났나요? 얘가 1 더 크거든. 상대는 영인 악마. 좋지 뭐 영인 악마. 딱 봐도 배치. 아 뭐야, 용이잖아. 센놈 센놈. 바로 게임 끝. 예상해 봅니다. 바로 게임 끝 예상해. 다음 턴 내 레벨업 합시다. 다음 턴에 레벨업 하고 아니면 좀 더 보고 갈까. 상대를 보고 가도 한 번에 죽을 것 같진 않은데. 알렉 뭐하냐고. 야수 이 두 마리만이. 아, 야수라서 좀 변수긴 하네. 확실히 야수가 리노한테 졌거든? 리노한테 질 정도니까. 어, 그죠? 제일 센 애 앞에다 집어넣죠? 그럼 어떻게, 아, 뭐하는 거야? 그럼 어떻게 됩니? 뒤지고. 아, 뭐 하는 거야? 지지고. 아니. 아니. 4.5라니, 세상에. 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. 아우, 나왔죠. 이거 하려고 해적 산 거죠. 작은 하수인이라도 수대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. 마지막은 잘못했어. 해적 올려놨어요. 노조도 센가 보네. 캉구로들. 얘는 아직 뭐 없을 것 같긴 해요. 센 게. 이렇게 하면 되겠다. 야수. 혹시 모르니까 첫 턴에 이걸 올려놓을까요? 이게 나려나? 아, 이거 죽였어야 됐는데. 개아쉽네. 그걸 못 죽였네. 그걸 못 죽였어. 어이, 나갔네? 어이, 이제 나갔나봐. 0%인 거, 아니, 확률 보고 그냥 나갔나봐. 4.5, 1.8 보고 그냥 나갔나봐. 왜 나갔냐? 나갔어. 체력이 0이에요.
얘 이기기 어려울 것 같은데. 한번 보자고요. 근데 끝나지를 않을 것 같아, 나는 체력이. 리본하고 그게 없네. 아이고. 아이고, 이게 질 때까지 나와버리네. 못 죽이겠다. 5대. 7.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. 아, 그치. 아. 가비, 가비. 예상한 대로는. 그죠. 얘가 얘 이기고, 얘가 이 남고. 딱 정확한 시나리오들. 요거는 요거 쓰면 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. 요러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뭐 이겼지 뭐. 질 수가 없잖아 이거는. 잘 큰 것도 아닌데. 아, 9272점인가. 일단은 6렙을 찾은 나의 노력, 그거에 점수를 주고 싶고.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. 예, 이것도 못 들어. 거의 그 정도 차이야. 호호마. 아이고, 다 커버렸네. 나갔군, 나갔어. 100% 보고 바로 나갔구만. 개웃게. 호호마. 얘가 나간 게 개웃기네. 야, 얘 안 나갔으면 003등 아니야? 그치? 초크요?